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의 전상훈입니다. 디바이스 디비전에 속해 있고요. 제 연구실과 학생들 오피스는 카이스트 NNFC 2층에 있습니다. 저는 안토니스 연구실의 책임 교수로서 반도체 공정, 소자, 집적 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3년에 PhD를 한 이후에 03년 3월부터 삼성의 중앙연구소인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차지 출혈 플래시, 이제는 줄임말이 좀 더 친숙하죠. CTF 메모리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04년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부터 받은 40나노 이하 소자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게이트 스택을 개발을 해서 05년에 사업부로 기술 이전과 함께 저 또한 지원을 해서 삼성전자 DS 메모리 사업부와 반도체 연구소에서 CTF가 적용된 낸드 플래시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이후에 삼성종합기술원에 돌아가서 산화물 TFT 기반의 센서와 센서를 디스플레이에 내장된 양방향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산업체에서 약 10년간의 연구 개발을 마치고 나서 13년부터 학계로 와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10년 동안 기초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 다루는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실에서 주요하게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총 3가지인데요. 반도체 분야는 강유 전체 소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산화물 방막 트랜지스터, 그리고 M3D 기반의 센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유전체 연구 분야에서는 2단자 소자인 페럴렉트릭 터널 정션과 3단자 FFET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자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기술이 성공할지 아닐지의 여부는 산포와 신뢰성 특성인데요. 이와 같은 특성 확보를 위해서 강유전체 소재, 공정, 물성, 신뢰성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차세대 진행형 반도체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기술이 되기 위해서 강유전체 소재와 소자가 활용되는 3D 공정 집적, 3D 소자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프로세스 인 메모리 범주에 속해 있는 로직 인 메모리, 컴퓨팅 인 메모리, 콘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피지컬리 언클로너블 펑션 POF 등 특화 연산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소자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화물 방막 트랜지스터는 기능성 절연막과 집적 가능한 공정 개발과 함께 고이동도, 고신뢰성 소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3D 기반의 센서 연구 분야에서는 CMOS 증상부에 센서를 집적을 해서 센서의 특성을 하부 CMOS 소자를 통해서 시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CMOS 영역과 공정 적합성이 뛰어나면서도 특성이 우수한 센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과목은 반도체 IC 집적 기술, 방막 트랜지스터, 그리고 강유전체 소자 및 메모리 응용입니다. 반도체 IC 집적 기술에서는 반도체 8대 핵심 공정과 공정 집적에 대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는 기존 MOSFET과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차이를 보이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특성, 구조, 공정을 시작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센서 분야에서 집적 시 발생하는 이슈, 차세대 방막 트랜지스터의 요구 조건, 그리고 연구 및 개발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분야에서의 방막 트랜지스터 기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강유전체 소자 및 메모리 응용에서는 강유전체 원리, 물리, 공정, 물성, 소자,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소자에서의 기회를 다루게 됩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자로 고려되고 있고 연구실에서 주요하게 연구 개발 중인 강유전체를 활용한 로직, 메모리, 진행형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연구실 학생들이 이곳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이 향후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 역량을 펼칠 시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연구실의 비전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곳의 구성원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취와 성공이 일시적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 연구실에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습득에서 벗어나 이곳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삶의 지향점을 고민해보고 지향점과 로드맵에 맞춰 정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 그리고 연구윤리와 함께 삶의 올바른 자세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반도체 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끈기, 인내, 몰입 그리고 전념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